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에요. 오늘은 바레를 이용해서 어깨를 시원하게 풀수 있는 동작인 암서클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발판을 밟고 올라서실 거예요. 그리고 내 골반 옆쪽, 저는 오른 골반을 대볼게요. 오른 골반을 발에 몸통에 대주실 거고요. 몸통에 바레가 닿아 있는 쪽 골반의 다리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천장 쪽에 있는 골반, 다리를 뒤에 두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 다리 왼, 앞쪽, 왼 다리 뒤쪽. 이렇게 준비 자세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옆구리 시원하게 늘려주시면서, 쭉 양손 기지개 키듯이, 옆으로 발을 몸통에 누워보실게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충분히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 몸통을 회전시키는 동작까지 해보실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섯 번 반복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시선을 천장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시선을 바닥 보시면서 등을 활짝 열어주실게요. 다시 정면 돌아오시고, 이 동작이 하나야 저랑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내 가슴 활짝 천장 보여주시면서 몸통의 앞쪽을 스트레칭 해 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시선 가슴 바닥 보여주시면서 몸통의 뒷면을 스트레칭 해 주세요. 둘, 마시고 활짝. 내쉬고 후. 셋. 네, 손끝 길게. 다섯, 후. 마지막, 후. 정면 보시고 제자리 올라오실게요. 자, 잘하셨어요. 여기서 하나 더 어깨 회전하는 동작까지 추가를 해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암서클 동작 한번 해볼게요. 오른 다리는 앞에, 왼 다리는 뒤에 놓겠습니다. 발의 위치가 다르게 돼 있으신 분들은 다리 위치도 다르게 두셔야겠죠? 포인트는 발의 몸통 쪽에 붙어 있는 골반의 다리를 앞에, 그리고 나머지 천장 쪽 바라보고 있는 골반을 뒤편에 두시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내 몸통에 기분 좋은 긴장감 힘 주시고 쭉 스트레칭 하셨어요. 왼쪽 옆구리 길게 스트레칭. 무리하지 마시고 따라 하실게요. 조금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다리를 쭉 뻗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내 왼손, 천장 쪽에 있는 손끝을 크게 어깨를 서클 그려보실 거예요. 쭉, 후. 이 동작 해주실 건데 저랑 여섯 번 반복해 보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시선과 가슴 천장 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와요. 둘. 어깨에서 너무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작은 원 그려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초보분들은 너무 크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넷. 후. 다섯. 후. 마지막. 반대 방향으로도 해보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활짝 열어서 만세. 제자리 돌아올게요. 둘. 셋. 후. 넷. 다섯. 후. 마지막 여섯. 허리 한번 스트레칭 해주세요. 천천히 발에 몸통 짚고 제자리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쪽 옆구리가 끝난 거예요. 반대쪽도 마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